고! 우리나라 명산인 소백산과 월악산, 선상관광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충주호, 그 외에도 명승지의 대명사 탄양팔경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제천탄양. 지금부터 청풍명월의 본고장 제천단양의 매력석으로 레디 고! 충주에서 제천 단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최대 호수인 충주호. 내륙의 바다로 불릴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충주호의 가장 큰 매력은 주변 명소를 시리즈로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충주호 주변 명승지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여행 팁. 푸른 물결을 가르고 떠나는 유람선 여행. 충주호 유람선 호수 중 가장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청풍나루에서 장외나루를 돌며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볼거리는? 첫째, 단양 팔경 중 하나, 옥순봉. 바위 모양이 비 온 뒤에 솟아난 옥빛의 대나무 숲 같다고 이름 지어진 것. 일찍이 이곳 경치를 보고 반한 김홍도는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둘째, 구담봉. 기암의 모양이 거북을 닮았다고 해 구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역시 단양 팔경 중 하나. 충주호 수성관광 중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하이라이트 코스. 여기서 잠깐! 옥순봉, 구단봉을 제외한 나머지 단양팔경은 어디인고 하니? 남한강 상류 한가운데 서 있는 세계의 기암, 도담삼봉.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만들어내는 장관, 사이남. 비녀를 잃어버린 마고할미가 살았다는 전설의 돌기둥, 성문. 기기묘묘한 암반과 계곡물이 어우러진 상서남. 순백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있는 중서남. 평평한 바위 모양이 거대한 침대 같은 하서남까지. 이상 단양팔경이었습니다. 이제 제천단양의 이색 볼거리를 찾아 고고! 호방위에 떠있는 이색 수상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의 청풍호반. 그 위에 떠있는 저 특이한 건물은 청풍면 교리에 위치한 수상 아트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축소해놓은 듯한 이곳은 정기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공연이 이루어지는 제천의 이색 문화공간. 또 무대 뒤에는 차를 마시며 청풍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청풍호 최대의 볼거리는 동양 최대 높이의 보사 분수. 162m를 쭉 뻗어 올라가는 분수의 장관은 정말 아트다. 여기서 여행 팁 하나. 형형색색의 조명과 달빛이 만들어내는 수상 아트홀과 야경 분수쇼. 제천까지 와서 이거 안 보면 후회하시겠죠? 아름다운 청풍호 주변에는 스릴 만점 즐길거리까지 있다는데, 아니 혹시 무슨 UFO라도 나타난 겁니까? 사람들이 뚫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유는? 오시몬, 너는 나는요. 하늘을 나는 황홀한 기분을? 바로 번지점프! 타워 높이 62m의 청풍호 번지점프장은 국내에서 최고의 높이를 자랑한다고. 카운트다운 5, 4, 3, 2, 1, 점! 강심장을 자랑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제천 최대의 즐길거리자 레드시설 번지점프장. 설명지는 여러분 투자하세요! 하늘을 누비는 아찔한 체험여행지 제천의 모산동 도착! 이곳은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한 활주로. 날 옆하게 절 뻗은 너는 누구냐? 바로 초경량 비행기! 간단한 안전교육 후에 조종사와 함께 탑승.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제천 시내를 볼 수 있는 경비행 체험이 학생들에게 개인기라고. 잠시 경비행기 타고 하늘을 알아보실까요? 잘 정리된 논거밭, 길게 뻗은 충주호까지 제천의 모습이 한눈에 쏙 들어오지요. 그렇다면 체험 비용은 얼마? 단 7만 원. 비행 체험의 짜릿함도 느껴봤으니 이제 제천 단양의 관광 명소로 가보실까요? 최고의 무술감독 정두원과 액션의 마술사 유승환 감독 주연의 액션 대활극 영화 짝패. 충청도의 액션어 임박. 동네 친구들과 대결투를 벌이던 이곳. 과연 이 촬영지는 어디?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 제천의 의림지 도착. 의림지. 촬영지는 제천시 모산동에 자리한 의림지.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저수지였던 이곳은 현재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의림지 오면 꼭 둘러봐야 할 관광 포인트! 첫째, 나무다리를 걸으며 산책의 기쁨을 맛볼 것. 저수지를 둘러놓은 산책로에서는 아름다운 의림지 풍경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둘째, 의림지 폭포! 약 30m에 달하는 인공폭포로 밖에서 오른 풍경도 장관이지만 터널 안 조그만 구멍으로 내다보는 폭포수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 제천의 을인지도 둘러봤으니 이제 단양으로 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신비의 고수동굴. 단양읍 고수리에 위치한 고수동굴. 천연기념물 제258호로 지정된 이곳은 약 5억 년 전 고생대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로 그 길이만 해도 1700m, 동굴 관람 시간 약 50분. 여기서 체크포인트, 고수동굴 볼거리 빅3. 기도를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닮은 마리아상. 오흥, 사납게 포효하는 사자의 입모양을 꼭 닮은 사자바위. 마지막으로 동양 최대 높이 14.5m의 석순 황금주. 신비한 볼거리로 가득한 단양명소 고수동굴은 4,000원면 입장 가능하다. 자, 이제 제천 단양의 숙박시설로 고고! 충주호와 소백산을 볼 수 있는 단양 최고의 숙박시설 도착! 단양읍 상진리. 다양한 온천시설과 풀장을 갖춘 이곳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의사선생님들이 모여 사신다는데? 에? 의사선생님이 만마리 물고기? 바로 사람의 피부각질을 먹는 닥터피쉬란 물고기로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용료는? 성인 5,000원? 자, 이제 특별한 방이 있는 객실로 가보실까요? 충주호가 훤히 보이는 거실과 특별한 침실까지. 와우. 이 객실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축구스타 송종국이 묵었던 방이기 때문인데, 송종국도 자주 묵고 간다는 리조트 주변에서 촬영된 영화가 있었으니. 영화 못 말리는 결혼에서 주인공 유진과 하숙진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자, 마지막으로 단양의 도서 음식을 찾아 고고! 향토 음식을 찾아 단양읍 별곡리 도착. 맛있다.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나? 오늘 별미의 주재료는 바로 단양마늘. 단양마늘로 만드는 향토 별미 레시피 공개해주세요. 먼저 씻어서 물에 불린 잡곡을 솥에 넣고 은행, 팥, 호박씨 등 7가지 견과류와 소금, 단양마늘을 넣고 물을 맞춘 후에 15분간 쪄주면 달콤한 마늘 향이 밴 영양 만점 별미 단양의 향토 음식 마늘 솥밥 완성! 어디 색깔이 저렇게 나오냐? 소백산에서 자란 한우와 단양마늘로 만드는 두 번째 별미. 한우의 연한 엉덩이 살만 골라 채를 썰고 여기에 고추장, 다진 마늘, 채썬배, 파,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연하디 연한 소고기가 입에서 사르르. 단양의 별미 마늘 비빔육회 완성! 여기서 아이들이 좋아할 이색 별미 하나 더! 마늘과 맛살을 잘게 썰고 마요네즈, 소금, 설탕, 치즈가루를 넣고 버무린 후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오호, 이게 피자야 샐러드야? 달콤한 아이들 영양 간식 마늘 맛살 샐러드 완성! 경품 같은 8개 비경과 선상관광의 즐거움이 있는 관광도시 제천 단양.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제천 단양에서 멋진 가을 추억 만들어보세요. 단양의 별미 마늘 다시 가득하게 갈기에 마늘 들어왔어. 밥에 마늘 들어왔어. 샐러드에 야 이거 육회. 오호. 마늘 영양식 생태배 오게트. 찾아라 문자 보내주세요. 제천 단양 마늘 영양식 먹기 오게티를 찾아라. 예상치 못한 곳에 오게티가 숨어있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했어요. 마늘 영양식 먹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게티를 맞춰보세요. 난 봤어요. 우후. 봤어. 우후. 봤어요. 아, 나 의욕 상실했어 벌써. 자, 하나, 둘, 셋, 들어가. 화면이 바뀐 뒤 악보가 사라졌어요. 네. 정확합니다. 피아노 악보가 생겼다 사라졌다. 피아노 악보가 생겼다 사라졌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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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나도 아,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피아노를 주목하세요. 악보 보이시죠? 계속 연주에 맞춰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데. 악보를 주목해주세요. 아니, 이런 일도 있다. 악보가 어디 갔나요? 그참,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 부르는데. 다시 악보가 생겼다. 이런, 혹시 날개 달린 악보? 오게티 발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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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